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오스카, 윤상현이 스위스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. 스위스의 친선대사로 선정된 윤상현은 8일 동안 베른, 루체른, 취리히 등 스위스 구석구석을 기차로 돌아보고 스위스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보냈는데요. 루체른에서 화보를 촬영한 윤상현. 신한류 스타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만큼 유럽 한복판에서도 윤상현의 팬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. 윤상현 씨 영어를 못하는 사람 중에 영어 발음 되게 좋아. 이번엔 장소를 옮겨 선상 크루즈에서 화보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. 그저 뱃머리에 서 있기만 했을 뿐인데 표정 하나하나, 포즈 하나하나가 스위스의 멋진 풍경과 잘 어울리는 듯합니다.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맑고 청명한 이런 스위스 하늘이 오래오래도록 제 기억 속에서 남을 것 같고 그리고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. 스위스는 여자친구와 아내와 같이 오고 싶은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. 예, 좀 색깔도 동네마다 다 특이하고 아름다웠습니다. 그치? 지난해 말 윤상현은 시크릿 가든에서 한류 스타 오스카로 등장해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. 다음 작품에선 캐릭터 변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. 제가 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영화를 많이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영화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재밌는 좀 즐거운 유쾌한 그런 캐릭터를 많이 했어서 이번에 좀 새롭게 좀 다른 캐릭터를 또 이제 시작을 시도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. 액션 스릴러? 네. 스위스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만나고 돌아온 윤상현. 앞으로 브라운관뿐만 아니라 스크린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.